다시도 말해도 돼. 내일 안 와도 되죠? 예.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F단계 하는 동안 짜증내지 마세요. 네. 일단 회원이 F단계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복습 좀 할 거니까 네. F단계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자, 문장들 만나 봅시다. 셔플 풀고 오케이. 그래서 My school life. 학교에서 뭔가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I like to read. I like to read. 자, 이제 혜원이한테 중요한 거 알려줄 때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단어 할 때 read 만나봤을 때 read의 뜻이 뭐든가요? 읽다. 그렇죠. 그러면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죠. 영어에는 하다시에 여러 가지 뭐 얘한테 여러 가지 짓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read를 또 어떻게 쓰기도 하고 reading 이렇게 바꿔 쓰기도 하고요. 또 하다시 앞에 뭐를 붙이기도 한다? to를 붙이기도 해요. 됐습니까? 하다시 앞에 to를 붙이면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대요. 자, 꼭 기억해 둬야 돼. 하다시 앞에 to가 붙으셨으면 네 가지 뜻으로 이 넷 중에서 무슨 뜻이 될지는 문장 속에 들어가서 결정이 되는 거고요. 첫 번째 될 수 있는 뜻은 읽는 것.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될 수 있는 뜻은 읽기 위하여.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읽기 위하여. 또 도서관에 왜 갔어? 책 읽기 위해서 갔어. 그 다음에 세 번째 뜻은 읽기 위한. 얘는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비슷해 보이지만 달라요. 읽기 위한은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읽기 위한 책 왜 책이야? 어떤 책이야? 읽기 위한 책은 왜 책이야? 어떤 책이야? 어떤 책이죠? 읽기 위한 책, 읽기 위한 신문. 됐습니까? 어떤 책, 읽기 위한 책. 어떤 신문, 읽기 위한 신문. 요것도 우리말 뜻은 비슷해 보이지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전혀 상관없는 다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다음 네 번째 될 수 있는 뜻은 뭐가 되냐? 읽어서. 뭐뭐 해서 라는 뜻입니다. 읽어서. 나는 이 책을 읽어서 피곤해졌어. 왜 피곤해졌다고? 왜 피곤해졌다고? 왜? 이 책을 읽어서. 이 책이 너무 긴데 이 책을 엄마가 다 읽으라 그래가지고 너무 피곤해졌어. 왜 피곤해졌어? 읽어서 피곤해졌어. 왜? 읽어서.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뭐 하는 것. 이거는 선생님이 톡으로 보내줄 거야. 한 번에 안 이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혜원이한테 보내줄게. 신대원. 지금 많아요? 톡톡. 오케이. 그래서 예.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두 가지 종류가 있네. 그렇습니까? 오케이. 하다시 앞에 to가 붙으면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다? 네 가지. 오케이. 그래서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심심할 때마다 보면서 익혀보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누가다는 여기 있네요. 누가다 내가 좋아한다. 누가다 아이가 like 한다. 그 다음에 읽는 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중에 언제 무엇.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 무엇이죠? 앞만 길어봤자 앞만 길어봤자 it. I like it 한 거야 이거. I like it. 나 그거 좋아해. 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읽는 것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at 한 다음에 너는 좋아하니를 뒤에 붙이면 되겠네. 그래, what do you like? 그렇죠.
So like 무슨 시야? 하다 시는 안에 뭐 숨어 있어? To. 그래서 너 뭐 좋아하니? What do you like? What do you like? 라고 물어봤더니 I like to read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like? What do you like? 그랬더니 I like to read. I like to read. I like to read. 그래서 I like to write. I like to write. I like to write. 오케이. 그래서 write의 뜻은 글을 쓰다죠. 무슨 시? 하다시. 앞에 뭐 붙여놨어? To. 그러면 될 수 있는 뜻은? 쓰는 것. 쓰는 것. 쓰기 위하여. 왜 쓰기 위하여? 난 연필이 필요해. 왜 필요한데? 쓰기 위해서. 오케이. 또? 쓰기 위한. 쓰기 위해는 이거랑 같은 뜻이야. 왜 쓰기 위해? 쓰기 위하여, 쓰기 위해 하고 쓰기 위하여 같은 뜻이고요. 어떤 연필? 쓰기 위한 연필. 어떤 시대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뜻은 뭐뭐 해서니까 써서. 나는 일기 써가지고 짜증났어. 왜 짜증났어? 일기를 써서. 선생님이 숙제로 내가지고 막 일기 쓰라고 짜증났어.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봤어? Oh, what do you like? What do you like? I like to write. 계속해서 I like to listen. I like to listen. Listen의 뜻은? 듣다. 듣다인데 to listen은? 나 뭐라고? To listen은? To listen? To listen이 될 수 있는 네 가지 뜻? 1부터 말해요. 예? 듣는 것 듣기 위하여 들어서. 그렇지. 훌륭합니다. 금방 익히겠는데?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 like to talk. I like to talk. Okay. I like to talk. What do you like? I like to talk. I like to draw. I like to draw. Oh. I like to draw. Okay. What do you like? I like to draw. I like to color. I like to color. I like to throw. 뭐라고? I like to throw. Throw. TH 있으니까 혀 살짝 물고 쓰 소리. I like to throw. I like to climb. I like to climb. I like to climb. 클라임에서 좀 특이한 점 없어? 비가 소리 나지 않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훌륭하게 잘하셨습니다. 네. 됐어요. 아 참, 채점 좀 하고. 그래서 draw, talk, color, eat, walk, write, listen, climb, throw, read. My school life. I like to read. I like to write. 예. I like to listen, I like to talk, I like to draw, I like to color, I like to throw, I like to climb. Okay, perfect. 이따 부를 때까지 기다려주시고요. 앞에 믿은 친구 있으니까요. 뭐? 아, 지금 거 진짜 됐네. 어? 다 고쳤지 그러면? June, mute, flute, fuse, dune, mule, tune, cube, cute, cube. Perfect. Okay. 뭐 날라다니는데